성경시록 112권 성경 10년 12월 14일 얼리축 첫 번째 기사 1479년 명성화 15년 상참을 받고 증사를 보았다. 장년 구치곤이 다시 김견숙 이장신 임원준의 주요를 다스리기를 개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경시록 112권 성경 10년 12월 14일 얼리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112권 성경 10년 12월 14일 얼리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서 다시 김견수와 이창신에게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적용하도록 개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도시록 112권 성도 10년 12월 1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도시록 112권 성도 10년 12월 1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대사원 김양경이 김견수의 죄를 논핵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도시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5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일본국의 일향주, 대우주, 살마주, 삼주태수 입구와 살주 이지원 우진, 우주태수 등희구와 대마주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도시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5일 병인 네 번째 기사 도원수 윤필상에게 하사하기를 경이 처음 배사할 때에 아뢰기를 방어하는 군사 내에 날랜 군사가 만약 2,000명에 차지 못하여 비록 1,500, 5,600명이라도 군사를 뽑아 들어가 정벌하려고 합니다. 한 까닭으로 의복과 이염 2,000건을 하사하고 나머지 수량도 모두 갖추어 보냈던 것이다. 지금 경의 장계를 보고서 비로소 군사 2,958명을 거느리고 들어가 정벌하게 된 것을 알았으니 그 가운데 의복을 받지 못한 958명은 장차 서울의 면포를 보내어 각기 세 필씩 주도록 할 것이다. 경은 이 뜻을 잘 알아서 계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5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헌 김양경이 사관원 대사관 박안성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거기 있을 건데 선비가 자기 몸을 잊지 않으면 충신이 될수 없으며 말이 귀에 거슬리지 않으면 간언이 될수 없다고 합니다. 신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서 외람되게 언관이 되었으니 그한 가지 일로서 혐의를 삼아 할 말을 다 하지 아니하여 성명을 저버리게 되었습니까? 성명을 저버리겠습니까? 신등이 그늘에 김견수 등의 일로서 말씀도 올리고 차자도 올려서 여러 번 모독하여 진청하니 상상께서 명령하시기를 모자와 형제의 사이를 추국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적용하게 되면 강상이 무너질 것이다 하셨는데 신등은 거기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견수가 구지에게는 모자가 되고 심해에게는 형제가 되는데 구지가 노비를 선사할 적에 김견수는 5구를 받았고 심해는 3구를 받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구지가 노비를 빼앗고자 하여 관청에 소속 송사를 하니 심해는 이를 돌려주었으나 김견수는 주지 아니하고 그 아들로서 대송하여 이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모가 노비를 선사한 것이 진실로 은의에서 나온 것이라면 어찌 관청에 송사까지 하면서 이를 빼앗았겠습니까? 김견수가 만약 모자의 정리로서 마음을 먹었다면 어찌 자식을 대신하여 이를 다투기까지 하였겠습니까? 심해가 처음에는 김견수가 부당하게 받은 것을 가지고 구실로 삼았는데 성지가 뒤따라 아뢰었으니 김견수가 받은 것이 정실이 없다면 심해의 말이 그런 것이고 심해의 말이 이유가 있다면 김견수가 받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는 없고 하나는 그러다는 것이 본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옛날에 선왕께서는 오교로서 조민을 가르쳐서 효도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친근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사사가 잡아서 논제했으니 신등이 여러 번 진술하여 그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엉큰대 전하께서는 모자의 사이라는 이유로서 이를 버려두지 마소서. 신등이 이창신의 사람됨을 살펴보건대 행실이 거짓이 많고 용모를 꾸미며 말솜씨에 막힘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대간이 김견수를 가두기를 청했으나 그가 말하기를 전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간계가 큰 것이니 모자와 형제의 사이에는 추국할 수가 없습니다. 했으며 의사를 보내기를 청하니 그가 말하기를
현명한 사람이 비애를 당하니 다만 번거롭고 시끄러울 뿐입니다 했으며, 일본의 풍토는 눈으로 본 것이 아닌데도 그는 말하기를 통신사가 가는 것을 저들이 재앙으로 여깁니다 했습니다. 전하께서는 곧 이창실의 말이 우리들로 인하여 발설한 것이니 진실로 정실은 없을 것이라고 여기지만은 신은 거기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이창실은 김견수에게 새 이가 있는 사이가 아주 가까운 친족이니 그는 김견수의 일에 있어 마땅히 성상께 의견을 아뢰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 인하여 하문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말을 하였으니 이는 다만 고견이 좋은 이유로 성상의 뜻에 영합하여 비위를 맞추어서 총애를 견고히 하려는 것뿐입니다. 하늘의 해가 위에 있는데도 몰래 감싸서 보호하여 한편으로는 전하를 속이고 한편으로는 대간을 저지시켰으니 그의 말이 정직한 듯하고 그의 의논이 순리인 듯하지만은 아첨이 아니면 말재주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창실은 임원준을 아비로 섬기고 임사홍을 형으로서 섬기고 있었는데 후에 죄에 빠지게 되자 팔을 걷어 올리고 없는 사실을 꾸며서 헐뜯었으니 이미 우물 속에 넣어 밀어넣고는 또 돌을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등류로 헤아려 본다면 그의 보잘것없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생각해보건대 경연의 관직은 성상은 옥체를 보양하고 덕견과 기국을 혼도하며 논사하여 고문에 대비하게 되니 마땅히 숙덕이 있고 성품이 온유하며 진중한 인재를 신중히 가려서 이 자리에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마땅히 경솔하고 진실성이 적으며 말재주만 있는 무리들을 성상의 곁에 모시도록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정실이 없다는 일로서 이를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등은 김견수와 이창신에게 사사로운 분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를 벌려놓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옳고 그런 것은 구분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사인과 정의는 분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런 까닭으로 말이 지리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히 성상의 마음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강단을 내리시어 특별히 취국하도록 하여 신등의 희망에 부응하도록 하소서하였다. 어설을 의정부와 부원군에게 보이니 정창선 한 명의 김극광 홍웅 이급배 공감이 의논하기를 김견수와 심해의 이런 아첨하고 사정을 쓴 정적이 나타나지 않으니 만약 주문한다면 반드시 형정을 사용한 후에야 그 실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실이 없는 형제 사이에 이로써 갑자기 재상을 형벌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또 경영관은 상시로 고문을 모시고 있으므로 전하께서도 비록 묻지 않더라도 직책상 마땅히 마음속에 품은 회포가 있으면 반드시 주달해야만 하는데 지금 하문하시니 어찌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겠습니까? 이창씨는 비록 김견수에게 족친이지만은 상피할 일이 없으니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윤사헌은 의논하기를 김견수가 선물로 받은 노비를 고지가 만약 아비의 명령으로 주었다면 김견수는 죄가 없을 것이니 논제하지 않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이 창신이 정실이 있고 없음은 알 수가 없지만 진실로 대간의 소와 같다면 주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계의 어세공은 의논하기를 소윗돈만 살펴보고는 김견수 등이 선물을 받은 사유와 이 창신의 심형을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성상께서 죄가 없소서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임사홍이 정실을 문란시킨 죄는 이미 조정의 언론을 적용하여 처단했는데 대간이 이창신을 논제하면서 아울러 이에 미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임원준의 부자를 위하여 보복한 듯 하였다. 조미는 많은 백성이다. 사사는 재판관이고 숙덕은 오래도록 쌓은 덕망이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5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산복하여 아뢰기를 양녀 강득이 그 남편과 이혼하려고 모의하여 거짓으로 남편의 아비 최수장이 간통했다고 일컬은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5일 병인 일곱 번째 기사. 내섬시 부정 유자하니 상소하여 화산대의 비용을 논하고는 이를 정지하기를 청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주시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례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112권 성전 10년 12월 16일 정년 두 번째 기사 골관의 중추 김 목합상 등 팔인이 와서 도산으로 바쳤다. 성전시록 112권 성전 10년 12월 1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홍문관의 전교하기를 역대 군신 감은 각기 전의 끝에 선유의 평론을 널리 체록하여 참가해 놓고 내신 후는 각기 선악으로서 신감의 유별을 붙여 편집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7일 무진 세 번째 기사 홍문관 교리 이창신이 글을 올려 사직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지금 대간이 신이 간사하고 아참 잘한다는 것으로서 구변이 좋다고 하고 대신에게 아부한다고 하고 성상의 뜻에 영합한다고 하고 김견수를 몰래 구하기 위한 것이라 하니 신은 시로 대단히 마음이 상합니다. 신이 옛날에 소인의 형상을 두루 살펴보건대 한 시대의 정치가 대신에게서 나온다면 그 부조칠 만한 사람을 가려서 이를 부족케 하고 군주의 마음이 시비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속일 만한 것을 보고서 이를 속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환하게 위에 계시니 사인이 도망할 수가 없으며 비록 측근의 친신하는 신하와가 일찍이 혼로가 있는 신하일지라도 한 번의 주악이 있으면 먼 변방으로 귀향을 보내었으니 대소의 신료들이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모두가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이 비록 보잘 것은 없으나마 감히 김견수에게 사사를 야첨하면서 전하의 눈앞에서 속이겠습니까? 또 임사홍의 주혜흑은 전하께서 환하게 아시는 바이지만 그러나 성상의 마음에 혼자 결단한 것이 아니고 곧 한나라의 대신들과 더불어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주의를 결정하여 사와정이 이미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간이 신의 주의를 일일이 들어 책망하면서 일까지 겸해서 끌어대어 정부로 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때 임원준의 부자를 논핵한 것은 홍문관 예문관의 양관에서 대개 수십여 명이 되었으니 임원준에게 누가 후진이 아니겠으며 낭청들은 임사홍에게 누가 부모가 아니며 누가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신이 임원준에게 반주를 글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찌 아비로 섬길 리가 있겠습니까? 임사홍에게는 밤한 동년의 교부는 있지만은 어찌 형제의 친분이 있겠습니까? 대간이 신을 가지고 임원준을 아비로 섬기고 임사홍을 형으로 섬긴다는 말이 있었으니 신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감히 임원준의 부자에게 아부하여 그들에게 간사하게 상상을 속인 죄악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삼가 보건대 대간이 신을 논핵할 때에 전하께서 정실을 환하게 살피시고 되풀이하면서 다이르고 해명하셨으니 신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모두 상상께서 죽게 된 목숨을 다시 살게 해준 은혜입니다. 신은 눈물이 흘러 입으로 들어가서 능히 다 진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질이 본디부터 보잘것없고 학술도 거치니 부끄러운 얼굴로 관직에 종사한다는 것은 마음이 실로 편안하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관직을 해임시켜 주소서 하였으나 允하지 않았다. 성전시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7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도승지 김승경이 정승 등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의 열사는 어떠한가 하니 김승경과 좌승지 김계창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이창신은 김견수에게 족친이므로 아마 정실이 있을 듯하니 이를 주문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우부승지 노공필은 아뢰기를 이를 주문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김견수를 족친이라고 한다면 석보종과 성숙도 모두 매우 가까운 친족인데 어찌 감히 이쪽을 버리고 저쪽을 취했겠습니까? 이를 정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이 창신의 일은 그러지 않다고 여겨진다.
대저 대간은 자기의 의견에 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격하여 배척하려고 하니 그런 까닭으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끌이게 된다. 내가 비록 공사에서 두 번, 세번 고문했는데도 마침내 명령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이는 대간이 자신들을 평론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신화된 도리는 마땅히 마음속에 품은 회포가 있으면 반드시 조달해야만 할 것이다. 정신을 숨기고 자기 몸을 아껴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찌 신화의 도리겠는가? 지난번 정사를 볼 적에 자리에 있던 대신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나의 고문이 두 번, 세 번에 이르렀는데도 한 사람도 응하는 이가 없었으니 대신의 채무에 어떻겠는가? 내가 매우 섭섭하였다. 내가 그때 즉시 출국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대신을 대우하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는 까닭으로 과연 실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신하는 나라가 있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인데 어찌 대간을 두려워하겠는가? 그 책임자가 없는 것을 개탄할 뿐이다. 만약 이 창신의 말이 그러다면 정신이 있을 듯 하지만은 이 창신의 말이 옳다면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그것을 논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0월 1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봤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이세필과 지평 정지가 김견수의 주요를 군문하도록 정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김견수를 추문하지 않은 것은 강상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어미가 아들에게 아들이 어미에게 물건을 주고받은 것은 떳떳한 일이고 순리의 일이다. 비록 이를 사헌부에서 추문하도록 하고 사관원에서 추문하도록 하고 의금부에서 추문하도록 하더라도 어미가 만약 대답하기를 내가 이를 주었다 하고 아들이 또한 대답하기를 어미가 이를 주기 때문에 내가 이를 받았다고 한다면 장차 무엇을 가지고 묻겠는가 하였다. 이세필이 굳이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영사청창손이 대답하기를 신의 생각에도 어미와 아들 사이에는 정적이 나타나지 않는 일은 마땅히 강제로 추문할 수는 없다고 여기는 까닭에 신이 일찍 이런 이유로서 의논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이세필이 아뢰기를 이 창씨는 김견수에게 족친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 마땅히 성상에게 의견을 아뢰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 성상의 하문에 난 것도 아니면서 갑자기 변명을 말을 하여 대간을 저지시켰으니 이를 처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석보정의 아내 김씨와 직제학 성숙도 김견수가 노비를 선물로 받을 적에 참여했는데 한 사람은 이창신의 삼촌 숙모이고 한 사람은 이창신의 동관이며 사촌이니 이창신이 어찌 매우 가까운 친족인 동관을 버리고서 그 오촌인 김견수를 두둔하겠는가? 이창신의 말이 매우 옳은데 또 어찌 이를 추문하겠는가? 하고는 이어 좌우에게 이르기를 비록 대간의 말이 있더라도 옳은 것을 옳게 여기고 그런 것을 그르게 여기는 일은 나의 채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좌우에게 고문하는 것은 그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서로 구하려고 합니다. 서늘의 하문하니 이 창신의 일을 온 조정의 재신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서 말하지 않으므로 능히 그 사이에서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도록 하고도 오히려 대간의 말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디에 재상의 채무가 있겠는가? 이로써 살펴본다면 나라에는 비록 큰 일일지라도 만약 재화가 몸에 미칠까 두려워한다면 누가 능히 대의를 선창하여 대사를 감당하겠는가? 내가 재상을 위하여 해하여 섭섭해 여긴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재상은 나라와 함께 기쁨과 근심을 같이 해야 하니 진실로 나라의 이익이 된다면 비록 대간이 탄핵을 하여 화환이 미치게 되더라도 진실로 마땅히 할 말을 다 해야만 하는데 어찌 군주의 화문을 기다린 후에 말을 하겠는가? 지금 성상께서 허심탄회하게 불러들여 묻는데 한 사람도 이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지위를 잃을까 근심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과 더불어 임금을 숨길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1월 18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형조의 전지하기를 이보다 먼저 도둑을 거치게 하는 기간에 무릇 절도 초범자는 힘줄을 자르고 경면하며 재범자는 교형에 처하도록 했는데 그 위에 삼범을 기다려서 교형에 처하는 법이 이미 제정되었다. 지금부터는 절도의 재범으로 장물이 이관 이상인 자는 힘줄을 자르고 경면하도록 하라. 경면은 죄인의 얼굴에 살을 따고 죄명을 목물로 새겨 넣는 형벌이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9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병조판서 이극증이 아뢰기를 신이 삼봉도에서 돌아온 김환경 등을 보고서 그 일을 대략 물었더니 대답이 매우 자세하여 거짓이 아닌 듯하므로 상봉도가 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명년 봄에 배를 만들어 들여보낼 일을 서로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봉도에 도망해 숨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 반드시 찾아내어 잡아야 할 것이다. 만약 부당하게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사를 보내어 들어가서 공격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김환경 등이 전일에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관청에서 보내려고 할 때마다 바람이 거슬러 분다고 핑계하고 있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병조로 하여금 이를 국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19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조화승지 김계창이 들어와서 아뢰기를 병조의 계목에 조지서를 주의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면 주장의 한때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참대시에 해당됩니다 하였다. 김승경이 아뢰기를 만약 조지서로 하여금 오는 즉시 깨달아야 조정에서 의논하여 의소가 돌아오기 전에 반드시 야인을 공격하도록 했다면 그 형사가 매우 쉬웠을 것인데도 숨기고 아뢰지 않았으니 그 죄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벼슬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사물을 익숙하게 알지 못하여 이런 잘못된 행사를 초래했으니 실로 정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유소가 길에 있으면서 조지서를 보냈으니 주장의 명령을 어겼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하게 되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김승경이 아뢰기를. 이미 파진하인 듯이 주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우승지 최수가 아뢰기를 어유소가 문자라서 개달하지 않고서 감히 말로서 조지서에게 전하여 성상에게 아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지서가 아뢰지 않았으니 중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사형을 받게 할 수가 있겠는가? 고신만 회수하고 곤장 100대를 쳐서 외방에 부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승경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장형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지서는 문학이 있는 사람인데 추운 겨울에 곤장을 맞게 되면 혹시 목숨을 잃을 끊어질까 염려되니 그것을 속박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0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밤 사경에 도원수 윤필상의 종사관 이감이 와서 헌첩하니 임금이 인견하였다. 승지 채수 변수와 주서 사관이 입시하였는데 윤필상이 계본에 대략 이르기를 초 9일에 강을 건너서 13일에 적의 소굴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동인 이숙기 조관 이흠서 이종생 홍일호는 각기 정병 100여 기를 거느리고 부원수 김곤 교는 육은 50기를 거느리고 신 윤필상은 스스로 경기 300명을 거느리고 달려 나아가서 시기를 이용하고 기를 살펴 기를 나누어 들어가 공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의 머리 15급을 베고 귀 2개를 베고 중국 여인 7구와 야인 15구를 사로잡고 가축을 쏘아 죽이고 가옥을 불살라 없애고는 16일에 전쟁에서 한 명의 군사도 잃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기뻐하면서 말하기라. 내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비록 한두 명만 잡아도 만족하다고 여겼는데 지금 이와 같게 이르렀으니 잡은 것이 많은 편이다 하고는 이어서 묻기를 관군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니 이감이 대답하기를 한 사람은 빗나간 화살에 맞았고 두 사람은 병들어 죽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잃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들여서 싸울 때는 비록 크게 이기더라도 반드시 사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만전하다고 이를 만하니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고 이어 적을 공격한 형세를 물으니 이감이 아래 대답하기를 이 돈인 등이 길을 나누어 일일이에 이르니 대만
다만 대여섯집만 있었는데 중국 군사가 불사르고 난 뒤에 겨우 풀을 얽거나 땅에 구멍을 파고서 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또 일리에르는 집이 7, 8채가 되는데 생계가 넉넉하였으며 침구하려고 군사를 이웃 불하게 청하여 술을 걸러놓고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사와 말이 소리 들고 저들은 청한 군사가 온 것이라고 여겼으나 갑자기 들어가서 이를 공격하니 창졸관이 어찌할 바를 몰라 몹시 놀라서 허터져 달아났습니다. 이하의 군사를 보내어 공격하니 적을 말탄 사람은 겨우 빠져 달아나게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목을 베거나 포로로 잡아 마침내 영루에 돌아왔습니다. 때가 사경에 이르자 오량케 기병이 진을 침범했으나 우리 군대는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 움직이지 않았으며 먼저 사면에 멀리서 불을 설치하여 대비하니 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군대를 내보내니 적 5명이 나와서 노려보고 쏘아 한 명의 군사가 화살이 맞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감에게 특별히 초록색 유위와 천리 일령을 하사하면서 말하기를 장차 군공을 논하여 상을 줄 것이지만 기쁨이 대단한 까닭으로 이를 하사한다 하였다. 헌첩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 포로를 바쳐 조상의 영묘에 성공을 고하는 것을 말한다. 유군은 유격전에 종사하는 군대이다. 경기는 경장한 기병이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0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0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창성 충성부원근 심해 파천부원근 윤사원 우의정 홍응 선승부원근 노사신 광릉부원근 이극배를 불러와서 중국에 주문할 일과 변방에 방비할 일을 의논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조 10년 12월 20일 신미 네 번째 기사 홍일호를 평안도의 유방장으로 삼고 이어 고신을 돌려주도록 명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0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친히 선 서찰로서 평안도 도우원수 윤필상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경의 헌첩한 계본을 보니 기뻐서 스스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하건대 지금 노는 철을 당하고 더구나 길이 험한데 필요한 군사를 두 번이나 일으켜 사지에 보내게 되어 근심하는 마음이 겹쳐 앉을 때나 누울 때나 편안함을 잊게 되었다. 날마다 우리의 백성들이 죄 없이 사지에 나아간 것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전쟁에 이겼다는 말을 듣고 또 전쟁에서 한 명의 군사도 잃지 않게 되었으니 저절로 웃음이 나와 입술이 이빨을 가리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의 이 기쁨은 말로써 표현하기가 어렵겠다. 만약 경이 여러 장수들과 더불어 마음과 힘을 한 가지로 합쳐 왕가에 보답하기를 도모하여 전진을 영광으로 여기고 후퇴를 치욕으로 여기는 마음이 하늘을 내 감동하에 통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능히 이를 성공시키겠는가? 경등은 춘승이 해를 꿰뚫은 사람이라고 이룰 수 있다. 공훈은 반드시 역사 기록에 빛날 것이고 자손은 무궁히 세대의 영구에 누릴 것이다. 경은 나의 회포를 잘 알아서 빨리 서울로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윤필상은 서생으로서 군대의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는데도 이번 행군에 장수와 군사를 부서별로 나누어 호령이 엄숙하고 분명하여 사람들이 감히 범하지 못했으며 군기를 조치하는데도 조금도 정체시킴이 없었다 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0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병한도 관찰사 현석규에게 하서하기를 지금 서정에서 잡은 중국 사람은 관할 지역의 수령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후하게 대접하고 온종으로 오르만지기를 곡진하게 더하라.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0일 신미 일곱 번째 기사 또 현석규에게 하서하기를 지금 주문사 어세겸의 호송군이 내왕하는 데에 있어 모두 정병 150명을 골라 정하되 무죄가 있는 수령을 단련사로 임명하여 거느리고 가도록 하라.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0일 신미 여덟 번째 기사 선위사 이길보에게 하서하기를 지금 가는 김경조의 말을 듣고서 서정에서 잡은 중국 사람과 야인 등을 상세히 취초하여 빨리 오도록 하라 하였다. 취초는 죄인을 취조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게 합니다. 선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0일 신미 아홉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김교에게 유시하기를
주문사 어세 겸이 북경으로 갈 때에 저 오랑캐들이 노상에서 기다렸다가 맞고는 패단을 만들 근심이 없지 않으니 경이 헤아려 유방헌은 군사를 거느리고 동발참에서 이일 도중에 정로의 요회처에 군사를 두둔시켜 호송하고서 진해 돌아오고 또 홍의로에게 명하여 경의 지휘를 들어 진해 머물러 방어하게 하고 또 이것을 관찰사 현석규에게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0일 신미 10번째 기사 정승 등에게 전교하기를 제한대군의 부인이 지난 6월에 처음으로 풍병을 얻어 때로는 혹시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두 다리가 연약해져서 반걸음 걸어가는 중에도 간혹 저절로 넘어지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사제에 물러가서 병을 치료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황홀하여 깨나지 못하고 입에서 거품이 나올 때도 있었다. 그 집에서 말하기를 조금 나았다고 함으로 대궐 안으로 도로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대비를 따라 후원에 나갈 섬도에 올라갔다가 저절로 넘어진 것이 전일과 같았다. 약을 먹고 침질과 뜸질을 하기를 남은 힘이 없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오히려 나지 않았으니 이것은 곧 다시는 나을 수 없는 병이다. 전일에 덕원군이 내 앞에 있다가 갑자기 중풍증을 만나게 되었고 부축하여 나가는데 두 다리가 땅에 드리워져 끌려지만은 침질을 하고 뜸질을 해서 곧 낫게 되었다. 대저 침질과 뜸질은 병을 치료하기 쉬운데도 부인의 병은 유독 낫지 않으니 다시 나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또 왕대비께서 보통 때에는 병환이 많아 음식을 능히 소화하지 못하여 혹은 위로 토하는 때도 있기도 하였다. 이런 까닭으로 손자가 있기를 바삐 기다리고 있는데 다만 왕대비만 이와 같을 뿐 아니라 대비의 뜻도 이와 같으니 이를 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정창손 심의 윤사원 홍은 노사신 이극배 등이 아뢰기를 이를 폐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였다. 황후론 정신이 창란한 모양이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0일 신리 첫 번째 기사 병조의사 아뢰기를 의정부 우천성 어유서가 서정의 대장으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강가에 도착했다가 품질을 하지 않고서 제 마음대로 군대를 파하여 보내었으니 지극히 부당합니다. 상상께서 제가 시행하소서한 임금이 명하여 직첩을 회수하도록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어유서는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고 담력이 있었는데 정현인의 거선의 전쟁에서는 가장 공로가 있어 여러 번 북문을 지켰으므로 오랑캐들이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장수가 되어 위엄과 결단이 없었으므로 이번 행군에는 여러 장수들의 계책이 분분하여 따를 바를 알지 못해서 마침내 군대를 파했다는 죄를 얻게 되었다 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0일 신리 12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서정 때 데리고 온 중국 사람인 장년의 부인 6명에게 사람마다 각기 홍면포 유위 한 벌, 감다할 면포 유상 한 벌, 백주 삼아 한 벌, 백면포 유리의 한 벌, 모감투 한 벌, 호피가 붙은 이염 한 개, 흑초립 한 개, 임무 한 개, 마피해 한 개, 반전 마포 두피를 주고 어린아이 1명에게는 회색 면포 유직신 한 벌, 홍면포 유철익 한 벌, 백면포 단리 이한 벌, 백면포 전대 한 개, 모감투 한 개, 마피에 한 개를 주고 또 별도로 장년의 부인에게는 사람마다 각기 회색 면포 유이 한 벌, 청면포 유상 한 벌을 주고 어린아이에게는 회색 면포 유철릭 한 벌, 호피가 붙은 이염 한 개를 주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장년은 중년을 말한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김양경이 아뢰기를 이번의 서정은 사세가 매우 어려웠는데도 다만 승상의 덕으로 인하여 다행히 큰 공을 이루게 되었으니 누구든지 기뻐하여 하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평안도의 백성은 공공하고 비폐함이 겹쳐서 무거움으로 지금 호조에서 교명을 받아 공문을 보내어 백성의 고통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백성이 실제의 은혜를 받는 것은 전조를 감면해 주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비록 다 감면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반의 양을 감면해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들어주면서 말하기를.
경의 말이 진실로 옳다. 옛날에도 전조 가운데 반의 양을 감면해 준 일이 있었는데 평안도의 백성이 곤궁하여 고생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주문사가 갈 적에 야인의 길에서 몰래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김교에게 명령하여 요해지에 군사를 주둔시켜 정로를 제어하도록 하고 또 군관 20명을 선발하여 데리고 가도록 했으니 배단이 비록 무겁지만은 뜻밖의 일이 있을까 염려하여 마지 못해 잃어보낸 것이다. 또 주문사가 북경으로 간 후에는 비록 명나라 사신이 없더라도 마땅히 사은사를 보내야 할 것이니 평안도의 백성의 힘이 공공할 것을 이루어 말할 수 있겠는가? 전조를 적당히 헤아려 감면해 주어라 하였다. 우승지 최수가 아뢰기를 성절 때 먼저 온 통사의 사목에는 중국 조정에서 청하는 물복이 전날에 비하여 증가된 것이 있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두 분이나 군사를 이렇게 서장을 하게 되니 평안도 온도가 쓸쓸해졌으므로 형사가 중국에 공물을 바칠 수 없다. 표문을 올려 사정을 진술해야만 한다 하였다. 김양경이 또 아뢰기를 어유소가 죄를 범한 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 정승에게 의논하니 관직을 파면하도록 결정했으나 나는 비록 공신이라도 죄가 무거운 까닭으로 특별히 직첩을 회수하도록 명령했던 것이다 하였다. 심해가 아뢰기를 어유소가 제 마음대로 군대를 파하여 보냈으니 또 조지서가 올 때에도 일찍이 장계를 하지 않고서 다만 소간을 써서 말로 전해 아뢰도록 했으니 죄가 무겁습니다. 생각해보건대 본래 정실이 없었기 때문에 관직을 파면하도록 의논하는 데 그쳤을 뿐입니다 하고 이 승선은 아뢰기를 어유소의 이번 행사는 일마다 모두 실수였지만은 그러나 어유소는 다만 궁시만 익혔을 뿐이고 배우지 못하여 학술이 없었으니 그가 일을 처리하는 데 적당하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하고 김양경은 아뢰기를 당률과 대명률이 어찌 정실이 있고 없는데 구애하여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어유소에게 비록 국경을 시행할 수는 없더라도 마땅히 편안하게 서울에 있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고 이 세필은 아뢰기를 청건대 법대로 일을 처리하소서였다. 이 성소가 아뢰기를 곁에서 덕근대 성상께서 하직할 때 어유소는 마음대로 처치하도록 명령받았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유소가 나에게 하직할 때 말하기를 들어가 공격하는 날에 반드시 치게 해야 됩니까? 하므로 내가 이르기를 아랫 위에 들어가 정벌한 다음에 일이 더디고 늦어지는 것이 많을 것이니 경이 스스로 이를 처리하라고 했을 뿐이다. 어유소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오랫동안 변방 땅에 머물러 있었으니 군사들이 덜해서 지내어 비바람을 맞게 되고 주머니와 전대의 식량이 다 떨어졌으므로 진실로 진을 파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평안도와 유방군 중에서 군사를 추려내고 그 중에 뛰어나게 날린 군사를 가려 뽑아 잠깐 전벌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계책이 이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본래부터 정실이 없었으며 또 공신인 까닭으로 그를 파면시켰을 뿐이다 하였다. 김양경은 아뢰기를 대신이 나라의 중대한 위험을 받고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이와 같았으니 어느 죄가 이보다 크겠습니까? 하고 이 성소는 아뢰기를 어유소의 죄는 무겁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재난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 사람이 이르기를 과오나 재난에서 연유한 것은 바로 사면에 주고 믿는 데 있어 범하고 재차 범하는 것은 반드시 형벌에 처한다고 했는데 어유소의 죄는 과연 재난에서 연유한 것이니 처벌할 수가 없다 하였다. 소간은 짤막한 편지이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1일 MCN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서회로 축전주 박다성 냉천진의 등심 모가 사람 보내어 도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1일 MCN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갔다. 도승지 김성경 우승지 최수 좌부승지 변수 우부승지 노공필의 공사를 아뢰기를 마치고 이어서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 청구한 것이 전년보다 갑절이나 되니 지금 만약 이를 따른다면 의례 당연한 일로 여겨 국가에 폐해를 받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니 장차 어찌 하이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정한 후에는 일로가 공공하고 피폐한 것을 중국에서도 알고 있을 바이니 주문하는 말의 내용이 근거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대우하면서 은혜로 베푸는 예들이 매우 후하고 나에게 내리는 물품도 많고 중요한데 이것이 어째 천자의 명령이 아니고서 그렇게 되겠는가? 일이 진실로 처치하기 어려우나 마땅히 정승에게 의논해보라. 다만 각 궁을 청구하는 수량이 100개에 이르니 주문사의 사행에 사정을 진술하여 면하기를 청해보고자 한다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늦은 봄에 천추사가 있고 지금 주문사가
경사로서 가게 되니 아울러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제수는 말하기를 그들이 청구하는 물건은 반드시 진정하는 것에 대한 회부로 기다린 후에야 고비할 것이니 일찍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주문사는 기쁜 이로써 가게 되니 만약 면하기를 초청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때 해야만 할 것이다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듣고 본 사건 내에 김보가 한치레를 대접하면서 말하기를 금년에는 재상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내년 봄에는 내가 재상의 집에서 술을 마시겠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그의 뜻은 대개 전쟁에 이겼다는 보고를 기다려 나오려고 한 것입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오게 된다면 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노공필이 아뢰기를 정동의 집 사람도 말하기를 정동이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고 최수는 말하기를 전일의 기순이 올증에 김보 등이 오기를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조관이 오게 된다면 폐해는 없을 것이다.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명나라 사신이 만약 오게 된다면 반드시 3, 4월 사이에 있을 것이니 여름을 지나고 돌아갈 것이 명백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이에만 그치겠는가. 이보다 먼저도 오이를 심었다가 익기를 기다려 돌아간 일이 있었다. 하였다. 김승경이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에는 왕직이 새로 큰 공을 이뤄 총애가 중국 조정을 기울일 정도이니 이미 오기를 청할 듯합니다. 아니 채수가 아뢰기를 왕직이 오게 된다면 오히려 정동이 오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일은 미리 도모해야만 하니 태평가는 더욱 마땅히 집을 손질하고 지붕을 새로 이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1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정승 부원군 참판 이상의 관은 대관을 불러다가 중국 조정에서 청구하는 물품을 면제하도록 추청하는 것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못한가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의논이 들어오자 임금이 선장들이 나아가 여러 제출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국에서 청구하는 물품을 면제하도록 추청하려는 의논을 경 등이 혹은 옳다고 하고 혹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의논이 일치하지 않으니 내가 이 일로서 인견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 별도로 진언서를 보내는데 전일의 경 등이 진언하는 것은 이번뿐이라고 하였으나 금년의 청구가 지난해와 다름이 없으니 만약 다시 이와 같이 그치지 않는다면 의례 일정한 진언으로 여길 것이다. 또 평안도의 백성은 두 번이나 많은 군대의 출정을 겪게 되어 맞이하고 보내는 일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김보도 본국에 가려고 한다면 명년의 사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진언하는 잔물을 가득 싣고 운반한다면 사람과 말의 공공하고 피폐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는가? 불행하게도 편안히 거처하지 못하고서 사방으로 도망을 흩어지게 된다면 비록 백성을 옮겨서 여기에 거주시키더라도 능히 번성하겠는가? 비록 중국을 섬기고 외적을 방어하려고 하더라도 되지 않을 것이다. 마침 서정을 해서 공로가 있는 시기에 이러한 패단을 가지고 주보하여 면하기를 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예전에 영락성덕의 연간에 있어서는 진언하는 물품이 그 수량이 갑절이나 많아 시녀와 한간의 선진도 있었는데 지금의 청원은 예전에 비하면 작은 편이고 모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니 그것을 장차 무슨 말로써 면제해 주도록 청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윤사원이 말하기를 지금의 청구는 여기서는 안될 듯하니 수량을 헤아려 진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심해는 말하기를 신도 경연에서 또한 진언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평안도의 백성들이 맞이하고 보낼 때에 시달리고 변방을 방해하는 일에 피곤하여 능히 제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데 지금 진언하는 잔물을 운반하는 이로써 백성의 힘을 시달리게 한다면 그들 가운데 도망에 흩어지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것입니다. 하고 이익옥배는 말하기를 이런 군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큰 것이 없는데 전하께서 중국을 섬기기를 지성으로 하여 두 번이나 군사를 이렇게 정벌했는데 지금 토산물로서 백성에게 끼치는 폐해를 신중히 여기서 면제하기를 진청한다면 중국을 섬기는 뜻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정벌은 다만 한때의 노고뿐인데 진언은 거치지 않고 의례 당연한 일로 섬긴다면 백성이 폐해를 받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노사신이 말하기를 황제의 청구는 곧 토산물인데 면제해 주기를 정하는 것은 적당치 못합니다. 아니 유지가 말하기를 신이 일찍이 한치레와 더불어 중국 조정에 같이 갔었는데 팔천리 사이에 사는 우리 백성들의 공공함은 신이 눈으로 본 바로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컨대 면제해 주기를 주청하여 평안도의 백성을 소생하게 하소서 하고
권감은 말하기를 백성의 공공함이 진실로 큰 편이니 그 수량을 줄여서 진언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손순효는 말하기를 수량을 줄여서 진언하되 만약 사정을 묻는다면 평안도의 민피를 낱낱이 서술하여 운반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승경은 말하기를 한치례의 행차에 신은 진언하지 말도록 했으면 하는데 조정의 의논이 모두 지금 우선 진언하자고 했다가 후일에는 다시 진언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이 그치지 않는데 또 말하기를 지금은 우선 진언하자고 했다가 영구히 상례가 된다면 어느 시기에 그치게 되겠습니까? 하고 최순은 말하기를 진언할 적에는 매이양 동화문에서 정동이 이를 주관했으니 일이 정대한 것이 못됩니다. 지금 또 진언하는데도 해마다 요구하게 된다면 면제해 주기를 말하는 것은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심해는 말하기를 옛날의 제왕들도 각기 스스로 백성들을 보호했는데 전하께서도 마땅히 우리 백성의 힘을 아껴야 할 뿐인데 어찌 중국을 섬기는 일에만 전율하여 우리 백성의 힘을 시달리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서거정은 말하기를 고 황제께서 일찍이 말하기를 그대의 나라는 해내의 제후에 비한다고 했으며 지금의 천다도 우리를 예제로서 존중하고 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까? 옛날의 전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를 동령부로 삼아 조신을 보내어 이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고 우리 조정에 이르러서는 1년에 사자를 두 번이나 보낸 적이 또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또한 전일보다는 단출한데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리에 있어 어떻겠습니까? 하자. 유주가 말하기를 한치례가 갈 적에 술에 실은 것이 수십 냥이나 되었으니 중국 조정에서 어찌 이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판세의 말이 과연 옳다. 황제가 우리와 친근하여 사사를 요구하니 지금 만약 중국 조정에 면제해 주기를 청한다면 군주의 나쁜 행실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정창소는 말하기를 지금 이 상사가 매우 후하니 명령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수량을 줄여서 갖춰 진언하면서 정동을 보고 운반하는 폐해를 자세히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입니다. 중국 조정에 주문하는 것은 대체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자리에 있던 대신들이 각기 자기의 뜻을 고집하여 논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았으나 해 아래 수량을 줄여서 진언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임금이 좌우의 신하를 돌아보고 묻기를 경등은 각기 그 뜻을 말하면서 모두가 수량을 줄여서 진언하려고 하는가 하니 다만 신뢰와 유지 이외는 모두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주청하려고 한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인데 여러 경들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나한 사람이 어찌 능히 경들의 말한 바를 이겨내겠는가? 그러다면 보낼 만한 재성을 가려 뽑아봐라 하였다. 경창선이 아뢰기를 시기에 임하여 뽑아 정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고 김성경은 말하기를 모름지기 사리를 알고 능히 전대할 만한 사람을 가려 뽑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박안성은 말하기를 예전에 한 환관이 우리나라의 사신으로 와서 해동청을 구해 올리라고 하자 신의 아비가 관반이 되어 대답하기를 지금 황제께서 즉위하신 초기에 칙서를 보내어 해동청을 진언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와 같이 합니까? 하였더니 그 환자가 칙서를 찾아보고 즉시 진언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청구도 반드시 정동이 하는 짓일 것이고 황제의 명령은 아닐 것입니다. 하자 손순효가 말하기를 어째 황제의 칙지가 아닌 줄 알겠습니까? 하였다. 김승경이 말하기를 정벌에 종사한 군인들에게 김양경이 조세를 감면해 주기를 개청하고 있는데 신이 전례를 삼고해보건대 호세를 3년 동안 면제해 주었으니 지금도 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정창성님 말하기를 서북지방에 군자가 모자라고 있는데 전세를 감면해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전조를 감면해 준 것이 있었으니 이것은 중국에서 저축한 곡식이 남은 것이 있으므로 비록 감면하더라도 손해가 없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같은 데와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김양경은 말하기를 전조의 반을 감면해 준다면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전조를 감면해 주는 일은 이미 호조에 유시하였다 하였다. 윤사헌이 말하기를 전조를 감면해 주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해마다 사삼도의 곡식을 조금씩 옮겨서 평안도로 운반해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창수는 말하기를 하도의 전조를 경창으로 운반하는 것도 오히려 어렵게 여기는데 더구나 평안도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파주의 곡식을 옮기려는 의논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였다. 윤사헌이 말하기를
혹은 해마다 곡식을 옮기기도 하고 혹은 환곡하는 것을 들어주기도 하면서 군수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윤계겸은 말하기를 신이 승지가 되었을 때 세조께서 백성들에게 환주하도록 허가했는데 수령이 그 간청을 들어서 헛되이 종만 갖춰 만들게 되어 한갓 이름만 있을 뿐이고 실상은 없었습니다.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윤사은은 말하기를 세조께서는 마음이 순수하고 곧아서 남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했으니 임금이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윤사은은 학술이 없음으로써 언어가 배 위에 가까웠던 까닭으로 그의 진언이 거친 것이 이와 같았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1일 임진 6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제한대군의 부인이 오래 묵은 병이 있어 걸음을 걷지 못하고 또 정신이 허리멍텅한 증상을 얻어 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비록 침질과 뜸질과 약물의 치료가 있었으나 마침내 효염이 없게 되었다. 대비께서 연세가 이미 늙고 또 병원에 있어 손자를 보고 싶어 했으나 부인의 병이 또한 낫지 않았으므로 마지 못해 그를 패했으니 이것은 대왕 대비의 명령이다. 경등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문성군 유수를 불러서 이를 사실을 말하라. 부인은 곧 유수의 외손녀였다. 승지들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옛날에 칠거가 있는데 악질이 그 하나인 것입니다. 상상의 명령이 연당합니다. 했는데 유수가 와서 아뢰기를 부인이 전년 6월부터 신의 집에 나와 있으면서 동산을 구경하고는 더위를 먹고 병을 얻었는데 신이 마음을 다하여 간호해 모셨으나 중병이 될까 염려되어 침질과 어떤지까지 하여 지금은 이미 나았습니다. 발을 조금 절뚝거리는 병이 있어 걸음을 걷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신이 허리멍텅한 증상은 젊을 때부터 없었습니다. 매양 나인이 와서 물을 때마다 부모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으니 신은 마음이 그게 상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곧 대왕 대비의 명령이다. 경은 처음 초례를 거행할 때 오래 묵은 병이 있다는 이유로서 사유를 갖추어 아뢰었다면 좋았을 것인데 말을 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은 경의 실수이다. 내가 장차 경의 뜻을 대왕 대비 전에 전하여 아뢰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1일 임신 7번째 기사 호조 예사 영안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해 아뢰기를 면하 종자 20석을 경상도 관찰사로 하여금 명년 정월 안에 들여보내게 하여 시기에 맞춰 심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0일 계유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주하참찬 건관을 성절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0일 계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관 김양경과 사관원 대사관 박안성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은 생각하건대 서정의 일이 착취질을 받들어 간 것이라면 진실로 마땅히 제 몸을 잊고 몸을 다하여 전진만 있고 후퇴는 없어 더러운 오랑캐를 죽이고 군주가 원한을 품고 있는 자에게 대적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여서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외방에 있으면서 국경 위에서 머뭇거리고 성상의 계면은 아래어 묻지 않고서 제 마음대로 군사를 파고 들어와 마침내 재차 군사를 일으키도록 하여 거만의 비용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나라의 근심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주의를 얻게 되었으니 전하께서는 진실로 가볍게 논제할 수 없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형류를 살펴 엄중히 처단하소서 했으나 임금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3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3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정서가 아뢰기를 어유소의 죄는 큰 편인데도 다만 고심만 회수했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동지사 이파가 말하기를 어유소는 진실로 큰 죄가 있지만은 그런 어찌 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더불어 의논한 사람을 국문하도록 하소서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채수도 그런 말을 하였다 하였으나 현석규는 홀로 군사를 파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말하기를 비록 가능한 것을 보고서 전진하고 어려운 것을 알고서 후퇴하더라도 어찌 적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서 갑자기 우리 국경 위에서 군사를 파할 수 있겠습니까? 어유서를 불러서 물어보소서 하였다. 지평 복승정이 아뢰기를 이번 군사의 청구는 장차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니 면제해 주기를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임금이 좌우의 신하에게 물었다. 영사 정창순이 말하기를
세종주의는 비록 매우 어려운 일일지라도 일찍이 면제해 주기를 청하지 않았고, 거문의 진언을 면제해 주기를 청할 때도 두 번까지 이르게 된 후에야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대우하는 것이 후하고 우리 나라에서 바치는 것이 오래되지 않았으니 아직은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그러하다. 또 이것은 중국 조정에서 알지 못하는 일인데도 갑자기 면제해 주기를 청한다면 이는 군주의 나쁜 점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그것을 정동에게 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이파가 말하기를 신이 여러 번 중원에 사신으로 갔지만 정동을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만약 정동의 자제를 보낸다면 더불어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정동에게 말하는 것이 좋겠는지 좋지 않겠는지를 정승 등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복승정이 말하기를 별도로 바치는 물품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 한씨의 족친들이 시켜서 한 것입니다. 한치레가 평소에 기침병을 알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도 알고 있는 바이니 임기응변의 말로 병을 핑계하고서 보내지 않는다면 폐단이 장차 그칠 것입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감이 지금 중국의 사신으로 갔으니 권감이 돌아온다면 알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승려실업 112권 성종 10년 12월 23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일본 국왕 회수 납정소의 이세수 정친과 대마조의 수호대관 종조 육성준이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쳤다. 승려실업 112권 성종 10년 12월 23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올령합 첨지 영수 등 팔인이 와서 토사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3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강희명을 숭정대부 의정부 우찬성으로 윤석보를 승훈난 이 사관은 정훈으로 신말주를 통정대부 진주 목사로 김유환을 통정대부 울산군수로 공정로를 통정대부 기성부사로 이예를 자헌대부 용양위 대호군으로 삼았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3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동부승지 이계동이 와서 복명하였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4일 을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종친들의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4일 을하 두 번째 기사 상당 봉군 한 명예가 병이 나서 대우를 나오지 못한 지 며칠이 되었는데 이날 아침에 와서 무난하니 전교하기를 두번 군사를 일으켜 서정한 것은 정승의 계책이다 하고 이어 요청필단 한 필을 상으로 내렸다. 성조실업 112권 성종 10년 12월 24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승지들이 아뢰기를 오늘은 교년회이므로 대내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신 등은 안심하고 집에 물러갈 수가 없으니 모여서 유숙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제2야에 모여 유숙하는 것은 보통 있는 일이다. 오늘의 일은 비록 설레는 아니지만 내가 정승들까지 모두 와서 모이기를 허가하고 싶다. 그러나 날씨가 너무 추운 까닭으로 실행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대들이 경량관과 더불어 모여 유숙한다면 내가 또 술과 음악을 하사하겠다 하였다. 교년회는 음력 12월 24일을 말한다. 소절야, 소년야라고 하는데 이날은 잠을 자지 않고 집집마다 부엌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성조실록 112권 성조 10년 12월 24일 을해 네 번째 기사 홍문관 부작 이세좌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 등이 삼가득근대 오늘 밤의 교년회에 여악을 사령하려고 한다 하는데 여악은 간사한 음악과 음란한 여색이므로 금중에 들어와서 밤을 지낼 수는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여악을 정지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이다. 비록 밤을 새울지언정 잠을 잔 적은 없으니 역기를 쫓아낼 때 대궐 안에 들어와서 밤을 지내는 것도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례가 있는 것이다. 세조조에는 날마다 종친들과 더불어 놀죽에 여아까지 모두 들어와서 밤을 지냈었는데 나는 이것을 처음 거행하는 것이니 또한 군주가 술에 빠져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또 경등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를 써가며 부지런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겸하여 음악을 내려서 위로하려고 한 것이니 이에 윤화하지 않겠다 하였다. 승정원과 홍문관의 관원이 모이자 임금이 술과 음악을 하사하고 이어 사이 일부 백록비 두 장, 석정 일사, 활네 장을 내어 주었다.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술에 빠져서 코를 골며 곤히 자지 말고
뭐 름지기 탕전을 걸고 내기 하면서 밤을 지내도록 하라 하였다. 김승경 등이 이에 종종 노를 사용하여 내기를 하다 보니 새벽에 북을 이미 치고 나서였다. 사인은 도롱이이고 석정은 돌로 만든 소치다. 종정도는 오락기구의 한 가지다. 넓은 종이에 벼슬 이름을 풍계와 종별에 따라서 써놓고 닷은 모진 종정 노 알을 굴려서 나온 끝수에 따라 말을 쓰는데 최고는 영의정을 거쳐 사괴장을 끝내고 가장 나쁜 직은 파직하여 사약으로 끝나게 된다. 승경도 종경도라고도 한다. 성경시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4일 을해 다섯 번째 계산 사관원 대사관 박안성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지난번 건주의 야인이 중국에 쳐들어오니 황제께서 크게 노하여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면서 사신을 보내어 와서 계유하고는 바로 도와서 쫓기를 청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중국을 섬기는 마음이 지성해서 나와 즉시 대장에게 명하여 1만 명의 병조를 거느리고 보내었었던 것입니다. 대개 이때를 당하여 누가 계책을 펴고 힘을 일으켜 왕사를 앞뒤에서 도와 공격하여 보잘것없는 오랑캐를 소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유서는 장수가 되어 계책이 오활하고 겁이 많아 핑계하기를 압록강의 얼음이 녹아 없어지고 배다리가 통하지 않았다 하면서 성상의 계책을 아뢰어보지도 않고 제 맘대로 군대를 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군사가 중도에서 지장을 초래하여 사졸들이 한갓 애만 쓰고 공을 들인 보람이 없어 천자께서 문책이 있어도 변명할 말이 없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국가에 몹시 한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상의 뜻으로 결단을 내려 갑자기 다른 장수로 대신하고 나서 군대를 징발하고 나니 길이 막히고 험한데 필요하고 쇠약한 병조를 내보내어 호랑지혈을 찾게 된 것입니다. 명나라 군사는 이미 돌아갔는데 우리의 외로운 군사만이 손이 트고 발이 추위에 상했습니다. 그래도 종사의 위령과 성상의 어지르고 총명함에 힘입어 전쟁에서 한 명의 군사도 잃지 않고 승전하여 포로를 바치게 되었으니 이는 심상하지 않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특근대 관서의 백성들이 연달아 흉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두번 군사를 일으킬 적에는 전쟁에 나가거나 후방에 남아 있으면서 쇠잔하고 피폐하여 창고의 공식을 있는 대로 다 기울여 쓰고 의복은 또한 관청과 민간으로 하여금 꿰매어 지어서 운반에 공급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의 말에 얻은 것이 능히 잃은 것을 보충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은 이를 이름입니다. 지금 병조에서 명령을 받들어 추격하고 있으나 다만 대신이라는 이유로서 사유를 갖추어 취품했는데도 형률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심만 회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죄의 경줄에 따라 형률을 적용하도록 명하여 그 죄를 명백히 바로잡아 사졸의 울분에 사과하고 신민의 여망은 통쾌하게 하소서였다. 취품은 임금에게 여쭤 그 의견을 기다립니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5일 병자 첫 번째 계사 영안도 관찰사 이극돈에게 하서하기를 지금 돌려보낸 김한경, 김자주, 엄근, 김여강은 그들을 보수했다가 내년 봄을 기다려서 삼봉도의 길을 인도하도록 들여보내고 도록 하라 인도하여 들여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조 10년 12월 26일 정축 첫 번째 계사 병조에서 선의사 이길보의 계본에 의거해 아뢰기를 전쟁에서 죽은 손수영과 병들어 죽은 김조 최하통에게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보물과 재물을 보내도록 하고 또 일찍이 서장한 군사들에게 각기 암화를 주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암화가 수량이 적으니 그 중에 마필을 사고도 잃은 오기남 등 11인에게 제급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말을 잃은 사람과 잘 싸운 사람에게는 원수의 말을 들어서 모두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7일에는 모인 첫 번째 기사 니마차 울적합 첨집 마리 등 2인과 올량아의 사과 골라 등 6인이 와서 도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7일 모인 두 번째 기사 호조의 사례기를 지금 서정으로 인하여 각진의 군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신등이 자세히 살펴보니 평안도의 대소 인원과 공사천인 한량인 등에게
그들로 하여금 자원에 따라 곡식을 바치도록 허가하고 부번 여러 고을에는 하삼들의 여러 고을의 군자를 환급하도록 하소서. 또 군자금 면포 1만 피를 본도 여러 고을로 보내어 백성들의 재원에 따라 시가로서 곡식을 무역하도록 하고 다만 수납할 때 혹시 충실하지 못한 곡식이 있으면 어사를 보내어 수령과 같이 검찰하여 바치도록 하고 수령 계산하여 계문하도록 하소서. 또 영병과 안주의 창고 곡식은 오랫동안 저축한 것이 많으니 내년 봄에 환상을 나누어 줄 때에 그 근방에 있는 백성에게 주고 차차 재급하여 강가의 여러 고을과 여러 진에 이르도록 하고 추수 후에 관할 고을에서 이를 바치도록 허가하소서. 황해도 황주와 봉산의 창고 곡식도 이러한 예의에 의하여 차차 수납하여 평안도 여러 진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경시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8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삼전하에 진연하였다. 명하여 보원군 이상과 활쑥이를 시험한 종친의과 승지 입직한 여러 장수 경영관 선장관들을 접대하도록 하고 이어 교 음악을 하사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여진의 첨지 김마진애 등 8인이 와서 호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2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들의 남쪽 처마 서쪽 모퉁이에 나가서 나래를 구경하였다. 종친 입품 이상의 관은 보원군 승지 입직한 도총부 병조의 당상관 주서 사관이 입시하니 종친에 명령하여 윷목을 던지는 노름으로써 물건을 내기하도록 했는데 아침부터 시작하여 인경에 이르렀어야 그만두었다. 서정 도원수 윤필상 등이 봉명하니 임금이 즉시 인견하고 정토한 절차를 조용히 물었다. 이때 사관이 섬돌 아래에 있어서 자세히 듣지 못했던 까닭으로 기록을 빠뜨렸다. 성조실록 112권 성조 10년 10월 30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정승 등을 불러 군공을 논상하는 절차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112권 성조 10년 12월 30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초혼의 임금이 후원에 나아가 불놀이를 구경하였는데 종친과 제추 입품 이상의 관원이 입시하고 외인과 야인도 들어와 있었다. 초혼은 해가 지고 처음으로 어두워질 때를 말한다. 성조실록 112권 성종 10년 12월 30일 신사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김교에게 하서하기를 최작은 강자성 박윤 강효보 배윤성 김용리 김용중이 이번 서정에 있어 길을 인도하여 몸소 탐문했으니 그 공을 칭찬할 만하다. 면주 유철릭 일령 타포 일령 백세 면주 일필 각궁 두장 장전과 편전을 각각 일부씩 하사하고 최작은에게는 별도로 유철릭 한 개를 하사하니 경이 그것을 받아서 주도록 하라 하였다.